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요즘 홈파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치만 홈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죠. 짠! 짠! 이 간단한 재료들로 단 5가지 재료로 홈파티 요리 2개 캐리하기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사용한 이 5가지 재료는요, 특별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즘 스파게티 많이 해드시잖아요. 소스도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다 좋은데, 자취생들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만들어 먹고 싶을 때 소스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2000원으로 파스타를 뚝딱 만들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콤 참치, 소금, 스파게티면 만두. 이것만 있으면 재료 준비 끝입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 2스푼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스파게티면 1인분은 딱 잡았을 때 한 50원 동전 크기만큼 넣어줄게요. 여기에 뭐 오일 같은 거 넣고 막 하시는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면을 삶는 동안 만두를 분리를 해줄 겁니다. 스파게티 할 때 또 야채 같은 거 뭐 양파 썰고 토마토 썰고 귀찮잖아요. 고기도 넣고. 저는 그래서 이 만두 소를 이용을 할 건데요. 만두 피랑 만두 소를 분리를 해주세요. 만두 피는 버리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버리지 마세요. 이따가 사용할 건데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10분 정도 면을 삶았는데요, 이제 건져줄게요. 이따가 만두 소도 넣고, 매콤 참치 한 캔, 불은 약불로, 기호에 따라서 소금이나 후추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따뜻해질 정도만 하면 됩니다. 끝! 벌써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접시 한번 옮겨볼게요. 접시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위에 어린 새싹 같은 것도 넣으면 더 예쁘겠죠? 네! 벌써 한 가지 요리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리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요리는 연어 치즈 샐러드인데요, 이 연어와 이 치즈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만두를 쓰고 피만 남았잖아요. 이 피를 여기서 활용을 할 겁니다. 만두 피를 기름에 바삭하게 구워주셔도 되고 튀겨주셔도 되는데 기름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이제 건져주고, 소리 들리세요? 엄청 바삭바삭거려요. 이제 연어 안에 들어갈 치즈를, 이게 치즈가 진짜 맛있거든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오늘은 연어 속에 넣어야 되니까 으깰 겁니다. 그렇지만 먹을게요. 뭔가 이렇게 먹는 재미죠, 요리는. 이런 재미없으면 그냥 사먹죠, 돈 주고. 지금 이 치즈는 제가 상온에 놔둬가지고 엄청 부드럽거든요. 이제 으깨주고. 아, 냄새. 아, 진짜 완전 리얼 치즈. 빵에 발라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지금 다 풀렸습니다. 연어, 훈제 연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우, 대부분은 막 이렇게 짧아요, 연어가. 다 뜯어지고 다 잘려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긴 원통이 있네? 어, 너무 좋은데? 자, 연어를 이제 말아봅시다. 이렇게 놓고 크림치즈를 이렇게 넣고 중간중간 조금씩 또 발라놓고 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울퉁불퉁한 게 위쪽으로 가 있고 평평한 게 아래쪽으로 가 있습니다. 1차로 이렇게 싸주고요. 2차로 한 번 더 말아줍니다. 펴주면 뭔가 꽃 같죠? 꽃. 접시에 집에 야채 같은 거 있으면 야채도 이렇게 깔아주세요. 깔고 그다음 아까 바삭하게 튀김 만두피. 엄청 바삭바삭하죠? 연어랑 치즈랑은 이제 씹는 식감이 따로 없잖아요. 그냥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걸 곁들이면 바삭바삭하게 씹는 재미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완성. 네,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요리를 뚝딱 만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사용한 다섯 가지 제품은요, 이쪽 동원몰로 가시면요 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똑같이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 세트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동원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있다, 이 세트 메뉴 클릭하시면요 오늘 만든 이 세트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그냥 이거 클릭 하나로 우리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제품들을 최대 3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게다가 쿠폰까지 사용하면 10%를 추가로 할인까지 해준다니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사용한 다섯 가지 제품 외에도 동원몰에 가시면 더 많은 재료와 더 많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봐요. 안녕.